쫓아다니고 계속. 아니 어마마... 좀 개구쟁이 네, 아니었어요? 되게 장난 많이 치셨을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. 아~ 네, 네, 네. 아이고 뒤에는 아, 뭐예요? 이거 계속. 그래? 아버님이 이걸 다 이렇게 해서. 아. 아~ 근데 지혁 엄마 옛날부터 싸움 잘하셨어요. 응, 잘하셨어요. 그래. 아~ 아니, 잘하는데.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. 많이 혼나고 많이 맞았어요. 맞았어요. 아, 너무 많이 맞았어요. 장난치니까 이제 막 그러는 네, 거지. 아버님도 좀 이렇게 주먹이 좀 세셨어요? 저보다 설 커요. 오~ 오~ 제가 좀 큰 편인데. 크신데. 네, 금동 아버님. 네, 의도 했었습니다. 아~ 아~ 네, 어디 운동을 하셨고. 저 어릴 때 아버님 좀 하셨어요. 네. 네. 추성훈 씨가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몸도 너무 좋으시고 운동을 야 이런 몸은 정말 이건 진짜 야 운동을 이건...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요? 파이터 아닙니까 파이터. 일주일에 어. 한 번만 쉬어요. 하루 몇 시간이나 돼요? 근데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하루에 그럼 4시간 정도. 무릎 안 좋은데. 야. 어 진짜요? 추성훈 씨가 귀신을 본 적 있어요? 아 그거? 아. 그 얘기? 아니, 야, 귀신도 귀신도 도망갈 것 같은데? 아 그 얘기 좀 안 하고 싶은데. 뭐예요? 무섭지? 진짜 봤어요? 정말 무섭지? 네, 얘기해도 괜찮은데 또 집에 가서 혼자, 호텔에서 오늘 혼자 있으니까. 그럼 집에서 봤어요? 아, 무섭지? 아니, 집에서 아니고요. 아 얘기할까? 진짜 꿈에 나올까봐. 아니,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 물어. 아니, 남자 귀신이었어요, 여자 귀신이었어요? 남자. 남자 귀신.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셋을 다 얘기하시면. 이거 먹고, 이거 먹고. 여름이에요? 제가 언제지? 한 대학교 넘어가서 그 시내 갔어요, 쇼핑하러 갔는데, 낮에인가 한 12시 넘어서, 그 쿵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? 사거리요. 사거리. 네. 사거리 그 거기서 제가 신호가 빨간 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서 있었어요. 근데 제 뒤에도 몇 명 다 있고 아, 앞에도 있고 그 파란불 나면 이제 가자고 건너고 네. 이렇게 그 뭐야? 마주치게 되죠. 네, 이렇게 되잖아요. 예, 예. 근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그 남자 보고 아 그냥 만약에 귀신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. 거기서 귀신이 그런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걸어서 이렇게 돌아 그 지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서 봐봐. 이렇게 됐는데 왜 아냐고. 왜 아냐고. 왜 아냐고. 자기 왜 귀신인 거 아냐고. 오, 뭐야? 와, 진짜. 아, 죽겠네. 그러니까, 지나가면서 어떻게 알았어? 이런 거죠. 오, 진짜. 나 귀신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고 있냐고. 거기서 해가지고. 그게 어떻게 했어요? 얼굴은 봤어? 봤지, 남자. 잘생긴 남자. 얼굴이 하얗고 잘생겼어. 그게 없어졌어요, 뒤로 보니까. 야,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추성훈 씨는 가신 거죠. 네, 근데. 너무 무서워서. 너무 무서워서. 거기서 저는 스톱 돼가지고 완전. 얘도 못 보고. 그러니까 뒤에 못 보지. 삼지터지. 효정 씨는 뭐 좀? 저는 뭐 특별히 무서운 거 없고 저희 친형의 질문이 제일 무서워요. 여기서 뭐 질문 안 했어요? 질문. 아니 뭐 요새 이렇게 자제하더라고요 본인이. 아 그래요? 아, 방송 보고 방송 자제하고 한 귀신이 한번 우리 형 만나야 꼬대기 한번 정신 차리죠. 너 귀신이야? 아니 죽은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나만 모르는 거예요? 귀신 사이에 화제되죠? 그럼요. 정말 무섭다. 그 집 가면 안 된다. 정말 소정이 형 게 정말 무섭다. 그 형은 안 돼. 감진구 일때 나타나지 마라. 그냥 될 거야. 아, 귀신 얘기를 재밌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만 지금 좀 추성훈 씨는 좀 이게 웃음이 웃긴 일이 아니잖아요. 아니 원래 계속 운동하신 분들이 되게 겁 많으셔가지고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제가 아는 형님 얘기해줬는데 네. 그때 군대 전국 격투기 1등이 왔대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보초를 쓰는데 장난친다고 야 여기 있잖아 옛날부터 여기 항상 귀신이 지나가고 형님도 진짜 죽는 또 오늘 딱 날씨 날이다 저봐봐 저봐봐 쫙 이러니까 그 어이, 격투기 그 한 친구가 주먹을 빡! 주먹을 눌러가지고 쨍! 딱! 코가 나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놀래키거나 그런 건 안 해요. 그래요. 그 얘기 이후로는. 네, 반사적으로 나오시죠. 예. 저기 말하면 귀신보다 심한데. 그럴 때는 안 해요. 멀리서 놀래키거나. 범규 씨 혹시 뭘 좀. 저 같은 게.